여기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18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혹은 그녀가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. 노동자가 일한 곳 원청에서는 인건비로 300만 원을 용역업체에 줬습니다.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120만 원을 떼고 남는 돈을 준 거죠. 이러한 간접 고용을 삼각 고용 구조라고 합니다. 이래도 되는 걸까요? 한국 장학재단은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월 급여는 217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, 실제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약한 195만 원 정도 되고요. 도급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원청사에서 받아오는 금액도 한 35만 원 정도는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한50% 정도 수준만 지금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코리엘에서 기본 원청에서 받고 있는 거에서 저희한테 지급되는 게. 그러니까 제가 그 대략적인 그 자료를 볼 경우가 있었는데, 그때 지금 저희 코리엘에서 들어온 게 거의 그한 500만 원대 정도, 아마 세전되면 한 240, 250 정도 될 겁니다. 제가 받았던 금액은 한 170에서 80 사이로 돼 있고요. 이게 남한테 들은 얘기로는 타은행에서는 100만 원 정도 같이 착실을 해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운영비로 쓰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많이 떼가지 않나. 황당했죠. 황당하고,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사장 같은 일용 간부 뭐 직업 소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0%는 떼고 80%는 이제 보통 주지 않습니까? 기본적으로 다 그렇거든요. 근데 거의 반을 뗀다는 건 솔직히 납득하기 힘들었죠. 산업재해로 사망한 25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.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지급한 돈은 522만 원이지만 김용균 씨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11만 원. 중간에서 하청업체가 월급보다 많은 311만 원을 가져간 겁니다. 용역업체는 관리비라고 변명하죠. 하지만 용역업체가 원청과 맺은 계약서에는 노동자 노무비와 경비, 일반 관리비, 업체 이윤 등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. 원래는 관리비를 빼고도 이만큼의 몫이 김용균 씨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거죠. 그 많은 금액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, 관리를 해주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이 들어서. 복리후생 2년에 한번 정도인가 3년에 한번 정도 이 제복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. 그거밖에 저는 딱히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.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돼서는 전혀 전무하죠.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고 더우니까 뭐 천막이라도 그런 거를 요청을 해도 전혀 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. 그 원청사가 계약한 도급 계약서 내용을 보면 그 계약서에 재비용이라고 해서 복리후생이나 교육비, 뭐 소모품비 등 이런 재경비가 다 이미 따로 있고요. 그이 도급 계약에 안에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윤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경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윤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임금에서 회사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져간다라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착취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교통비나 식대를 줄이고 무급인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윤을 높입니다. 저희가 이제 17년도에는 그 식대 10만 원에 시간에 고정적으로 이제 시간에 수당 11,000원은 이렇게 지급이 됐었거든요. 그런데 18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니까 다른 수당을 줄이려고 식대와 시간의 수당을 그 하나의 수당으로 시간의 수당으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기존대로라고 하면 이 시간의 수당이 지금 11만 1,000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0만 4,000원으로 금액이 바뀝니다. 그러니까 수당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7,000원을 마이너스 시킨 거죠. 근데 저희가 근무하는 상담사가 300명이에요. 연간 금액으로 치면은 약 2,100만 원을 회사가 수익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수당을 줄여서 가져간 거죠.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면 해고하죠. 오비맥주의 운영 방식은 오비맥주가 CJ 대한통운에 1차 하도급을 주고 CJ 대한통운이
그 밑에 운영사에 2차 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저희 근로자들은 제일 밑에 하청 운영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. 저희가 그 작년 2월 14일 날 그 노동자의 어떤 권리, 그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노조 설립을 하는 거죠. 그 와중에 이제 5월 말일부로 이제 업체가 바뀌는 거죠. 그리고 새로 들어온 태성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지 않습니다. 그동안 계속 문제 없으면 고용승계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그 6월 달에 맥주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전원 해고시킨 이유는 노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이 사악한 트라이앵글 안에서 얼마나 많은 김용균들이 고통받아야 할까요? 다단계 하청 구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 외주화하는 건데 저임금으로 저비용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를 쉽게 고용했다 쉽게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이 도급 회사들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로 최저가 임금으로 이제 이 계약을 수주하다 보니까 그 최저 금액에서도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상담사 임금에서 얼마씩이라도 단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그 착취해서 가져가는 거죠. 노동의 대가를 정당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. 그리고 그 법을 바뀌도록.